휴, 이만큼 쉬었으면 됐지. 언제까지고 일을 미뤄둘 순 없으니 급한 일부터 얼른 처리해버려야겠다. 계속 직원들 기다리게 하는 것도 미안하고, 방금도 연구실에서 전화가 왔었지? 네, 박사님.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갑자기 무리하시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지도 모릅니다. 걱정해주는 거야? 고마워. 아, 서연아, 저기 침대 선반에서 노란색 파일 하나만 가져다 줄래? 네, 박사님. 박사님. 응? 거기 파일 없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요. 궁금한 거? 박사님 침대 맡에 항상 붙어있는 이 사진 속 여자분. 어떤 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박사님,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으시는 건가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지.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야. 내가 너무 부족한 남자라 놓쳐버렸지만. 박사님이 부족하시다뇨. 박사님만큼 착하고 다정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얼굴로 그렇게 말해주니까 왠지 위로가 되는 것 같네. 고마워, 서연아. 그래도 너 덕분에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 아닙니다, 박사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박사님 곁에서 박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가능한 오랫도록요. 아니,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생각에? 설마 안드로이드한테 자아가 생긴 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내가 저런 반응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던가? 박사님, 뭔가 제가 실수를 했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보다 서연아, 지금 연구실 좀 같이 가자.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셨군요.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할 거요? 서연아, 잠깐 저기 안에 들어가 있을래?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AX170에게 자아가 생긴 것 같다는 말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쩐지 그런 느낌이야. 뭐 정확한 건 검사해보면 알겠죠.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 서연아, 많이 기다렸지? 아닙니다. 별로 기다리지 않았는걸요. 괜찮습니다, 박사님. 그래. 뭐라고 불러야 하나? 아, 저... 서연씨? 잠깐 저 유리관 안에 들어가 주세요. 저 안에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네. 계속 옆에 있어 주실 거죠? 그래. 걱정 마. 확실히 이상하긴 하네요. 파워를 끄고 바로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확실히 전파 수치가 이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 심장 소리처럼요. AX170을 만들 때 넣지 않았던 프로그래밍 코드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지만 AX170은 폐기하는 게 좋겠어요. 박사님! 박사님! 왜 이렇게 멍하세요? 연구실에서 나온 이후부터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마트 가서 장 좀 봐가야겠다. 네, 박사님. 잠시만 서연아.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해. 저 서연, 아니 AX170 마트에 가서 장 좀 봐서 집에 가 있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잘 지냈어? 잘 지냈으니까. 너 떠나보내고 힘들었어. 너는? 나도 뭐 힘들었지. 그랬구나. 방금 네 옆에 있던 그 로봇은 혹시 나를 따라 만든 거야? 맞아. 마음대로 만들어서 미안해. 너 없인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만들었어. 다른 의미는 없어. 미안해. 잘 만들었더라. 어? 10년 동안 네가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 언뜻 보고 그냥 다른 여잔 줄 알았어. 아마 나랑 얼굴이 달랐으면 로봇인지도 못 알아봤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네. 너라서 더. 그래. 저는 AX170,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저를 만든 이도현 박사님이 직접 붙여주신 이름이죠. 왜인진 모르지만 전 처음부터 이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에 박사님의 애정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식기 전에 돌아오셔야 할 텐데. 방금은 박사님이 저와 꼭 닮은 여자분과 어디론가 가버리셨습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박사님의 침대 머리맡에 붙여져 있던 그 여자분이겠죠? 아니, 좋아하셨다던. 이상합니다. 그 여자분과 함께 있던 박사님의 모습을 본 순간부터 가슴속 어딘가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장이라도 난 걸까요? 아니요, 고장일 리가 없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완벽하게 점검을 받았으니까요. 그럼 이건
아마도 슬픔인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사님이 그 여자분과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늘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함께 집에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박사님을 나도 좋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진짜 내가 잘할게. 앞으로 너 외롭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좋아요, 박사님. 진짜 꿈만 같아. 서연이 네가 다시 돌아와주다니. 이제 진짜 나한테 잘해. 알았지? 그럼 물론이지. 지훈 씨잖아. 잠깐만, 서연아. 여보세요? 지훈 씨? 무슨 일이야? 박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무슨 일인데? 여기 앞에 도로에서 AX170이 차에 치여 산산조각이 났어요. 뭐? 서연, 아니. AX170이? 부셔먹은 게 음주운전자인데 일단 와주시겠어요? 이거 복구하려면 박사님이 꼭 필요해요. 그냥 폐기시켜. 안드로이드는 언제든지 더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끊어. 박사님 보고 싶어요.